전해드린 대로 지방 권력의 색깔이 4년 사이에 이렇게 확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임 단체장의 정책을 재검토하는 지역들이 많은데요. 심지어 경기도는요, 같은 민주당 소속 김동연 지사가 당선이 됐지만 경기 남도와 북도 이 분도를 반대했었던 전임 이재명 지사와 달리 경기 북도 설치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김희태 기자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백팩을 메고 도청으로 들어섭니다. 폭우 피해 취임식을 취소한 김 지사는 경기 북도 설치를 임기 중꼭 마무리 짓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경기 북부는 성장 허브와 국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곳이라며 윈윈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전임이나 전전임 지사나 이런 분들이 경기 북도에 대한 설치를 반대했다기보다는 그 남부지방과의 불균형, 또 열악한 재정 때문에 아마 한계를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선거 당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북부 지역을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전임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 반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분도하게 되면 경기 북도 주민들은 그리고 경기 북도의 시군들은 훨씬 심각하게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분도로 이익 보는 쪽이 한 군데 있긴 있어요. 누가 이익을 보느냐? 정치인들 자리가 늘어납니다. 김 지사는 인수위 구성에서도 친 이재명계 인사들을 배제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로 채웠습니다. 또첫 비서실장에 경기도 공무원 출신을 선임해 이전 지사 측과 거리를 두고 자신의 색깔 입히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가 남아있어 이전 지사와의 차별화가 얼마만큼 이뤄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우태입니다.